콜럼부스를 하겠습니다. 콜럼부스. 제가 뭐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강연도 들어보면은 서양 문명하고 동양 문명이 비등하게 계속 발전해 오다가 콜럼부스가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서양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제 유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이제 성공의 보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의미에서 콜럼부스로 정해봤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막단백질 단분자 연구실에 있는 윤태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막단백질의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단분자 자기 집게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 하나 위치시키고 자석으로 이거를 끌어가지고 쭉 하나의 실로 폈다가 다시 자기력을 약화하게 하면 이 막단백질이 다시 자기 구조를 갖추려는 그 과정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밀하게 따라가가지고 이제 막단백질에 어떻게 그 구조를 갖추어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사성어를 좀 인용을 하면 무학대사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돼지의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엔 부처가 보인다고. 저 연구실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볼 때 갖고 있는 지식과 직관을 조금 이용해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돼지의 눈이 아닌 부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웃기지. 저 연구실에 오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부처의 눈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사성어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연구실 자체가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토론도 쉽게 할 수 있고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수평 관계를 지향하는 연구실이라 가지고 회식이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술자리도 없고 좀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좋아. 그 저희 연구실은 이제 단백질 하나하나를 다른 연구실보다 좀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크게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제가 속한 팀은 막 단백질 중에서도 주로 암이랑 관련된 막 단백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단백질이랑 또 다른 단백질들이 이제 만나고 떨어지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거를 형광 기술 이용해서 보는 거, 관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막 단백질의 동그란 철가루를 붙여서 자석을 가까이 댄 다음에 이제 힘을 가해서 막 단백질을 찢거나 접으면서 이제 에너지를 구하고 얼마나 안정한지 그다음에 그런 안정한 게 나중에 약을 개발하거나 이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리적인 그런 측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나 잠깐 나가 있을게.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면은 빅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논문들을 한 편은 쓰고 나가야 그만큼 이제 지원이 좋고 교수님이 저희들만의 언어로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하는데 개개인 학생을 잘 신경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연구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니까 지원이 많은 만큼 부담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아. 연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일단은 생물 물리학 분야니까요. 생물도 잘해야 되고요. 물리도 잘해야 돼요. 근데 화학만 잘해도 돼요. 사실은. 전부 다 잘해야 돼요. 전부 다 잘해야지 진짜 잘한다.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좋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기 주도적인.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실험하고 혼자 연구하고 이제 혼자 결론까지 지을 수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죠. 네.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 제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찾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언제든지 알려줄 준비가 돼 있고 다들 엄청 다양한 지식과 재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남한테 도움 구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좀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새로운 걸 하는 게 이제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하든지 희소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자꾸 선택을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또 보다 높은 확률로 좋은 거를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가 항상 생각하는 게 희소성을 갖는 이제 사람 혹은 연구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